stones. All up in your timeline, double tapping our like hoping that you don't mind, mind. That was full of soul. Caught up in your eyes, eyes. We've been talking online, line. I won't change you, no lies, lies that you've heard before. 우리도 에이퍼즈다 뭐 써올 걸. 우리도 에이퍼즈 났다. 하나, 둘, 셋. 우리 세 명이 맞지? 어이, 고생 좀 했어. 뭐가 좀 고생했지? 가자. 자, 이쪽으로. 좋아요, 내가 짐 들어줄게. 잠깐 뭐 좀 쉬었다가 다시 나올게. 뭘 쉬긴 뭘 쉬어. 가자, 바로 아침 먹고 가야지. 아, 아침을 먹어요? 여기 지금 7시 좀 넘었잖아요. 네. 아침 먹으러 가야지. 에, 정통 아메리카. 어, 타이트한데요, 일정. 정말요? 여러분 놀러 온 거 아니에요. 우리 공부하러 왔지. 미국 집밥을 소개시켜 드리러 온 거니까 갑시다. 자, 여기는 LA입니다. 치즈 갑시다, 출발! 출발! 고고! Get in my car! 우와! 바이바이! 안녕! 이야! 따졌다, 졌다! 좋다, 졌다, 졌다! 드디어 출발! 출발! 우와! 공항에 딱 떨어지자마자 바로 수업 시작이네요. 현장 학습. 오. 그럼 지금 가는 곳은 LA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지금 가는 곳은 LA 다운타운 쪽. 아, 배고프다. 배고파요? 네, 확실히 배고프네요. 아, 그럼 진짜로 아메리칸, 정통 아메리칸 식사를 안 해봤으면 네. 들어가 주문하는 거 모르겠다. 네. 에, 우리는 그래도 명색이 집밥이니까 네. 그래서 먹는 데 있어서는 망신당하면 안 되잖아. 제일 중요한 게 우유 맛이잖아, 혹시 있어요? 우유? 가령만 우유는 먹지 마. 왜요? 발음이 어려워. 매워. 아. 야, 커피 맛이야. 제일 발음 쉬운 게 커피야. 약간 그리고 저기 밀크는 발음할 때 우리나라 미역 있잖아. 미역. 미역. 아, 대체인가. 그 다음에 이제 주문할 때 보면 네. 달걀이 들어있으면 네. 주문이 되게 많아. 아, 맞아. 달걀이 들어있으면 어떤 달걀이냐고 물어봐. 스크램블. 아, 그렇지. 뭐 그런 것들. 스크램블이냐 아니면 에그프라이냐. 근데 에그프라이라면 또 물어봐. 아, 어떤 에그프라이냐. 그렇지. 써니사이드업이 제일. 반숙. 써니사이드업. 써니사이드업. 그러니까 마치 했던 것 같다 이거. 아, 그 노란 게 해고 약간 올라오는 듯 난. 메뉴판에 그림 없어요? 그림? 그 없어요. 아, 다 글씨. 다 글씨. 이게 시작입니다. 진짜 완전 빌딩 숲에 있는. 와.
와. 저기 보통 저 메뉴판하고 저거 있잖아요. 저게 보통 제일 많이 나가 아침에 브레퍼스트라고 써 있잖아요. 저는 그러면 하프오더 햄스테이크 네. 에이, 왜 이래 약한 모습을. 프로도 햄.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뭐 마실래요? 맞아요. 무조건. Like something drink. 커피 please. 커피. 아이스 커피. 아이스 커피. 아이스 커피. 아이스 커피 too. No 시럽. No 시럽. No 시럽. 시럽은 여기 있어. 아, 뭐를 시키지? 뭘 시킬까? 오라버니. 브로더 햄 스테이크 앤 에그. 여기서 앤 에그가 돼 있으면 뭘 물어본다고? 에그의 그런 익힘 정도. 서드 사이드. 저 1번은 뭐예요? 비스켓이라고 우리 치킨 먹는 빵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레이비 소스라고 이 약간 크림 소스 비슷한 게 있어요. 맛있겠는데? 그거하고 초에그 포테이도 이거 괜찮다. 저는 스크램블로 가겠습니다. 그래, 그래. 아까 여기 애가 다 준비됐습니까? 네, 다 준비됐습니다. 어떤 질문에 답할 수 있어요? 네, 그럼요. 잠깐만, 나. 레디. 프로더 햄스테이크 앤 에그. 햄스테이크? How would you like the eggs then? 서니사이드. 서니사이드? 프로더 햄스테이크 앤 에그. 엑스, 아, 오믈렛, 오믈렛. 아니, 너 그런 거 스크램블, 스크램블, 스크램블. 아, 스크램블. 네, 땡큐. 아, 넘버 3, 프리. 아, 넘버 3, 원 베이컨 앤 사시지. 소시지. 아, 오케이. 넘버 3. 원 베이컨 앤 사시지. 베이컨, 플리즈. 베이컨? 앤 사이드 오더, 콜슬로. 투 콜슬로, 플리즈. 콜슬로? 콜슬로. 땡큐. 땡큐. 아우. 그래도 확실히 공부를 하고 하니까 와, 들리네. 들리지? 하나는 비싸잖아. 맥주 좀 비싸요. 내 딸은 아카시아 커피처럼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이게 이 집 유명한 콜슬로. 우리는 보통 양배추를 절여갖고 소금에 절여서 국 짠 다음에 마요네즈에다 버무리거든. 이거는 우리로 치면 생크림 비슷한 거에 버무린 거야. 버터밀크라고 해서 약간 우유 계통으로 묻힌 거라 굉장히 담백할 거야. 먹어봐요.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순하지? 상큼한 맛이 나요. 상큼한 맛이 나. 아, 이거는 만드는 법 알고 싶다, 진짜. 먹을 수 있어? 예. 나중에 우리 한국 돌아가서 한번 해봐요. 이것도 한번 우리 만듭시다. 네. 이거 되게 간단해. 너무 상큼한데? 자, 그럼 건배 한번 합시다. 자, 이번 LA 잘해봅시다. 네, 파이팅! 파이팅! 어, 팬케이크. 사실 저 스크램블 에그. 스크램블? 스크램블. 스크램블. 땡큐. 대박이다. 저런 계절 처음 봐. 와, 양 너무 많다. 양이 어마어마해요. 선생님은 뭐 주문하신 거예요? 나는 아까 베이컨 앤 선사이더. 근데 봐요, 베이컨 보면 우리 보통 먹는 거하고 달라. 되게 바삭하게 굽잖아요. 이게 풀에 부러질 정도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 아침에 이렇게 해서 먹어. 이거는 거의 무슨 우리 쥐포, 마른 건쥐포 같은 약간 맛이 나. 여기는 햄스테이크 앤 에그. 서니사이드.
엔조이. 네. 엔조이. 생일 같다. 네, 완전 한상 차림, 한상 차림. 이거는 뭐 그냥 스테이크인데. 어떻게 하세요? 아, 진짜 맛있어요, 형 햄 이거. 아, 너무 맛있어 이게. 이거는 진짜 우리 그 S 햄 있잖아, 그 햄 맛이 나요. 근데 그것처럼 느끼하지만 않고 씹히는 맛이 좀 들짜고. 선생님, 이거 햄은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돼지 다리를 통으로 향신료에다 절였다가 훈연하는 거예요. 되게 느낌 있어. 어디 갔어? 다 먹었어? 어디 갔어? 잘 먹는다. 아, 주한이 형 진짜 잘 먹어요. 일단 한 명 끝냈어. 신기하네. 아메리칸 노래 콘서트 이런 거 보면. 맛들이 다 다르다. 얘 다르고 저 다르고 다 다르다. 다 매력도 있어. 밥 다 먹었으니까 이제 우리 다음 코스. 우리 서울 오면 어디 가죠? 명동. 남산 가잖아. 왜냐면 서울이 한눈에 다 보이는데 예를 들어 제일 높은 데 63빌딩 가거나 막 이러잖아요. 다 보이는데 여기는 빌딩 놓고 전망대를 가보러 갑시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거 햄스테이크가 맛있지. 그 신기해. 처음 봤어. 너무 맛있게 먹었어. 진짜 기분 좋게 먹었네. 이따가 또 뭐 먹으러 가요, 선생님? 아, 비밀. 너무 궁금하다. 관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어떤 거든 우리 메뉴에 응용할 생각을 해야 돼. 네. 오늘 사실 아침 먹어본 거 응용할 만하지? 네. 훌륭하죠. 그 콜슬로도 마찬가지고 양배추 집에는 양배추 그냥 채 썰어서 소금에 살짝 절였다가 마요네즈 없으면 마요네즈 네. 있으면 생크림 같은 거 좀 더 고소한 우유에다가 무쳐내고 후춧가루 뿌리면 끝. 그렇게 간단해요? 그다음 아까 보면 별거 사실은 막 햄이 크고 막 이러니까 그렇지 소세지 앤 에그 뭐 별거 있어 달걀하고 이렇게 같이 넣으면 그럴싸한 거지. 아, 여기 집 이쁘다. 진짜 집들이 다 다르네. 이쁘다. 이런 데 살면 하루 종일 정원 가꾸다가 하루 지나겠어요, 선생님, 그죠? 여행을 하면 이렇게 건축 양식 보는 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 혹시 사람만 다 보는 게 달라? 난 전혀 그런 거 눈에 안 들어오는데 난 무조건 음식이네. 무조건 음식. 저기 와 저기 절벽에다가 다 이렇게 집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와 여기 진짜 이쁘다. 우와 이거 진짜 저택이네요. 광활해. 광활해요. 올라가면 확 돌아드네. 여기 진짜 올만해. 여기 경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궁금해요. 제롬 씨, 다니엘 오버리. 내리세요. 네. Hi, welcome LA. Say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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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up, buddy? Look at it. What's that like? Thank you. 도시가 그냥 확 다 보이네. 이야 멋있다. 와. 엄청 크구나 도시가. 이야 와 이거 좋지. 네 저기 보이지 저 헐리우드. 와 너무 좋다. 진짜 저 마크 심볼 대박이다. 오. 이렇게 LA가 한눈에 다 보이는 데가 있는 줄 몰랐다. 그러니까 와 바다 같아. 선생님 선생님. 하나, 둘, 셋.
선생님 보내줘야지, 선생님. 부러워하겠다. 이게 헐리우드볼인가 봐요, 선생님. 그죠? 맞아, 맞아. 네. 어떻게 알아? 헐리우드볼 어떻게 알아? 가봤어요. 여기서 두 번 했어요. 두 번. 아, 여기서 네, 보면은? 여기 여기까지만 오고 여기 나누려고 그래? 네. 우와. 이게 다 객석. 객석이에요, 객석. 와. 근데 우리나라랑은 또 다른 뷰네요, 이런 데는 진짜. 네, 여기서 바로 내려가면 뭐냐면 헐리우드예요. 아, 진짜요?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던 막 스타로드 랜드마크 한번 또 찍어보세요. 오, 여기가 메인스트리트인가? 할리우드. 아, 그래도 여기 오니까 진짜 이제 진짜 LA 온 것 같고 헐리우드 온 것 같아. 아까 거기랑은 또 다른 낭만이 있네. 어우, 많이 봤었죠? 그러니까요. 저기 한국 배우들 것도 있는데. 어디 있어요? 와, 여기. 여기 매력 있다. 와. 아, 내가 정말 최고로 좋아하는 마이클 잭슨. 해리포터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와. 자랑스럽다. 안성기, 안성기 선생님. 우리 상민 씨도 여기에 저기. 열심히 해서 오시죠. 어, 와야지 우리. 조준아, 우리 열심히 해서 한번 오자. 그럴까요? 어, 여기다 이름 한번 새기자. 백 선생님하고 우리 넷이서 이렇게. 너무 좋네요, 선생님. 너무 좋아요.